집콕 생활이 길어지면서 부모와 아이 간의 갈등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그러죠.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부모 노릇하는 일이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 만약 아이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를 선택했을까? 라고 묻는 이가 있습니다. 부모의 자리가 버거울 때, 부모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싶을 때,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이들에게 부모교육 전문가 이명주 박사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학부모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멘토로 꼽히시죠. 부모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아이를 키우고 난 다음에 많은 걸 깨닫게 되거든요. 그런데 알면 더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게 병이다라는 말이 있지만 네. 아는 게 육아에서는 굉장히 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것, 또 부모님들이 느끼고 있는 것들 제가 공유하는 거 그러면 좀 더 아이를 잘 키우지 않을까. 그래서 부모 교육이 조금 낯설기는 한데 네. 이제는 좀 보편화된 용어가 된 것 같아서 굉장히 좋습니다. 네, 아이를 낳았다고 해서 저절로 부모가 되는 것은 아닐 텐데요. 아마 오늘 아이를 가지신 부모들은 다 귀가 쫑긋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요, 부모와 아이 이야기 중에서 부모 이야기 하려고 해요. 근본적으로는요, 부모님들이 저에게 요청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각 상황마다 솔루션을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오늘은요, 조금 아프지만, 조금 쓰지만 우리에게 하자고요. 우리 부모님 이야기. 그런 말 있잖아요. 어제와 타인은 바꿀 수 없대요. 현재와 나는 그나마 바꿀 수 있답니다. 제가 오늘 멋진 물음표 질문 하나 가져왔습니다. 제가 가져온 질문은요, 바로 왜 우리는 육아를 전쟁이라고 하는가? 사실 전쟁을 치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육아 전쟁. 더군다나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두고 우리가 전쟁을 치러요. 그러면 이 말 너무 과격하다. 그거 너무 어마무시한 표현 아닌가.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중에서 어머, 그런 표현을 하다니요, 아이한테. 이런 얘기 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한 표현이 있으면 하고 싶다. 왜냐하면 도망치고 싶고요. 힘들고요. 주저앉고 싶어요. 이게 바로 육아거든요. 우리 육아 전쟁의 목표는요. 여러분 모두 이미 설정해 놓았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행복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부모와 아이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 육아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전략과 전술을 잘 가져야죠. 부모는 때로는 지장이어야 돼요. 때로는 덕장이어야 해요. 그리고 용장이어야 합니다.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베풀어야 돼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어루만져주고 그리고 그 아이를 보듬어주고 그 아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같이 가야 돼요. 집집마다 보면요. 남의 자식 일들은 정말 잘 아는데 정작 자기 자식 일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죠. 다른 사람하고는 다 의논해도 부모님하고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입을 다무는 이유, 우리 부모님들께서 우리 아이에게 충분히 귀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름 질문을 하셨지만 아이가 입을 열 만큼의 여유를 주지를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속상한 일이 생기거나 아이가 부정적인 감정에 빠지면 부모님들이 더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 감정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혼내면서 답을 다 줘요. 하지만 아이가 원한 답이 아니거든요. 아이가 원한 건 뭐냐면 나 속상해요. 내가 밖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굉장히 용기를 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들어있어요. 아이가 사실 부모에게 뭔가 의논을 한다는 건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혼날 걸 각오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마다 매번 상처받고 혼만 났다면 아이는 몇 번의 경험으로 이제 부모를 판단한 겁니다. 절대 말하지 않을 거야. 의논이라고? 아니, 안 해. 이런 것이 아마도 우리 아이의 일은 가장 나중에 알게 되는 그런 이유 아닐까 합니다. 제발 마음만 가지고 키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키우면 안 된다. 마음. 이런 마음이 아니라 마음대로 마음 아시죠? 부모 마음대로, 부모 기분대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자칫하면은요 이 마음이 사랑이 증오로 변질될 수 있어요. 우리 미움과 증오 차이 아시죠? 증오가 좀 더 셉니다. 옆집 아이 증오해 본 적 있으세요? 옆집 아이가 학원 안 가요. 옆집 아이가 하루 종일 게임해요. 옆집 아이가 계속 휴대폰 보고 있어요. 옆집 아이가 학원 빠져요. 여러분 막 분노에 차서 너 뭐가 되려고 그래? 이러면서 아이에게 미워하고 그러려면 나가! 막 이런 심한 말 한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 내 애가 아니니까. 우리는요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너무 지극해서요 마음대로 합니다. 근데 마음대로 사랑은 증오로 변질돼요. 이게 바로 부모가 아이를 키우는데 너무도 큰 걸림돌이죠. 그래서 부모는 매번 그 걸림돌에 걸려서 넘어져요. 걸려서 넘어지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때문이야. 엄마는 잘하고 싶은데 네가 그러잖아. 제발, 제발. 그리고 도대체 왜 우리 육아하면서 입에 달고 사는 몇 가지 단어가 있어요. 도대체 왜 그래? 몇 번이나 말했지. 너 안 한다고 했지. 그래 놓고 너 또 왜 그래. 도대체 엄마가 못 살겠다.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듣기에는요. 우리 부모님이 날 사랑한다고 느끼는 적이 없어요. 제가 청소년 강연을 가서 받은 설문 가운데 하나가 정말 심금을 울리는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 여러분 나중에 어떤 부모가 되고 싶냐. 근데 한 학생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좋은 부모는요. 자녀가, 그 친구는 아이라고도 안 쓰더라고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부모가 좋은 부모라고 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지극했으나, 부모의 사랑은 극진했으나 아이가 느끼는 건요. 우리 엄만 맨날 나만 미워해. 이건 유아들 얘기예요. 맨날 나만 미워해. 이러고요. 청소년이 돼서는요. 부모님, 절대 부모님하고는 의논 안 할 거야. 왜? 그 친구들이 십몇 년 경험한 부모는요. 매번 혼내기만 한 경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억울하지 않나요? 저도 부모인데 너무 억울해요. 우린 너무도 사랑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어때요? 그쵸? 네.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고 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느끼는 사랑은 부모님은 맨날 미워해요. 6살과 2살 아이를, 아들을 둔 엄마 얘기예요. 아들 둘 대단한 거죠. 이제 둘째는요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온종일 따라다녀야 돼요. 6살 코로나19로 유치원 못 가다가 요즘 띄엄띄엄 갑니다. 독박 육아하고 있어요. 엄마 너무너무 지쳐서 진짜 엄마는 항상 앉아있고 싶어요.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어느 날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차려놓고 아이를 불렀습니다. 누구야? 장난감 얼른 치우고 밥 먹자. 이때만 해도 엄마는 좋은 말로 얘기했어요. 아이가 싱긋도 안 해요.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조금 커지죠? 장난감 치우고 밥 먹으라 했잖아. 근데 아이가 장난감을 거실에 막 흐트러 놓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아이도 지금 밥 먹고 싶지 않거나 더 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엄마는 먹기 싫은 밥 먹으라고 장난감 치우래요. 그래서 아이가 막 장난감을 어질러 놓으니까 두 번이나 좋게 말한 엄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거실로 갔어요. 우리 아시죠? 왜 성질 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장난감을 막 시끄럽게 엄마가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담지마 내 거라고 그래요. 너 다시는 장난감 사주나 봐라 그랬어요. 이제 이 말이 아이도 폭발한 겁니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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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었어요. 그럴 때 엄마가 아유 아니 그냥 엄마가 한 말이야. 아유, 장난감 사줄 거야. 그러니까 빨리 치우고 밥 먹어. 이렇게 하면 좋으련만 아이 아니야 아니야 라는 말에 엄마가 이제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엄마가 저기 가서 뭔가를 가져와요. 큰 봉지입니다. 장난감을 사정없이 담더니 아이 손을 휙 이끌고 장난감 봉지 들고 현관으로 갑니다. 아이는 이미 알아요. 나 지금 끌려가면 안 된다. 엄마가 기어이 아이 손을 잡고 현관까지 갔어요. 아이 손에 장난감 봉투를 지워줍니다. 이거 가지고 나가서 장난감 갖고 살아. 아이가 안 끌려가려고 막 안간힘 쓰니까 엄마가 더 화가 났어요. 이럴 때라도 아이가 엄마 잘못했어요. 엄마 제가 빨리 장난감 치우고 가서 밥 먹을게요. 엄마 화 푸세요. 아이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지금 자기 욕구에만 충실한 건데 엄마 또한 자기 욕구에 충실한 겁니다. 얘가 왜 말을 안 들어? 한번 말하면 들어야지. 이게 우리 부모 마음이에요. 엄마가 현관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열고는 얼른 닫았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엄마가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아이의 울음소리는 이웃으로 들릴 수도 있고요. 정신이 났다고 해서 화가 풀린 건 아니죠. 엄마는 장난감 봉투를 던지다시피 놓고 아이를 현관에 놓은 채로 주방을 와서 물 한 컵 마셨어요. 근데도 진정이 안 돼요. 나는 왜 이러지? 말 안 듣는 아이와 그 아이를 다루는 자기의 그 모습, 형편없는 자기의 말, 장난감 갖고 나가서 살라니, 그 아이를 바득바득 현관까지 데리고 나가다니, 부모답지 않은 자기 모습에 화가 나고 자책감이 들어서. 그런데 아이가 쭈삣쭈삣 엄마한테 와요. 엄마 알아요. 얘가 지금 뭘 원하는지. 엄마 화 풀어. 엄마 지금 이 상황을 빨리 엄마가 좀 끝내주라. 아이는 엄마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요 아이를 두고 안방으로 쿵 들어갑니다. 아이를 볼 용기도 없고요. 미안하다고 말할 용기도 없고요. 어찌할 수 없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부모의 멘탈은요 부서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뭐 하나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게 없어요. 남편도 가끔 보면 분리수거나 한 번 해주고 자기가 굉장히 가정적인 사람인 양 착각하고 아이는 징징거리고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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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귀전에 맴맴거리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잘 모르겠단 말이죠. 부모가 이렇게 멘탈이 부서지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아이의 감정을 헤아리면서 그래 네가 아까 장난감 더 놀고 싶은 거 알아. 근데 밥을 먹어야 키도 쑥쑥 크고 형님이 되지. 이런 말을 어떻게 해줄 수가 있겠어요. 부모가 이렇게 주저앉고 싶은 이 지경에 어떻게 아이의 주도적인 습관을 길러주고 어떻게 공감을 하고 어떻게 예쁘게 앉아서 그림책을 읽어줄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늘 궁금하지 않아요? 아이는요 왜 이렇게 부모 말을 안 들을까요? 얘들은 도대체가 나를 이기려고 태어난 아일까요?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을까요? 사람은 자기 말 안 듣는 사람한테는 분노를 할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는 도대체 몇 번을 말해도 왜 안 듣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천천히 왜 말을 안 들을까요 하니까 답 나오셨지 않아요? 애니까, 어리니까. 근데 이거는 남의 집 애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유 애잖아, 어리잖아, 아유 이제 크면 괜찮아. 근데 왜 내 아이한테는요 4살짜리 6살짜리 아이한테도 이렇게 혹독하고 7살 아이한테도 17살 27살 먹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걸까요? 아이들은요 여러분 우리 엄마를 무시할 능력이 없는데도 말을 안 들으면 뭘 하는 줄 아세요? 엄마 무시하는 거야. 막 발까지 굴러요. 억울하고 분해서 왜 네가 엄마 말을 안 들어? 나는 널 사랑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엄마를 무시할 능력이 없어요. 바로 전두엽이 그만큼 발달하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두엽은 20살에서 25살 돼야 완전히 완성이 돼요. 18살까지 미성년이죠. 성년의 날 지날 때까지는 최소한 봐주셔야 돼요. 그 친구들 보호자란에 누가 써요? 바로 부모님이 보호자예요. 보호를 받아야 될 어린 아이란 말이에요. 약자. 우리 아이들은 왜 말을 안 듣느냐면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시는 것처럼 아직 미성숙해서 그래요. 아닐 미, 성숙이 아직 안 됐다는 거거든요. 이런 관점만 봐도 우리는 아이한테 앞으로 왜 말을 안 듣느냐는 이런 허공에 맴도는 말은 최소한 안 하지 않을까. 아이들은 전두엽이 아직은 완성이 안 돼서 아주 미성숙한, 지금 그렇지만 자기 욕구에 충실하게 잘 자라고 있는 아주 예쁜 존재라는 것. 어른은 같은 감정이 나더라도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그리고 미래까지 예측할 수 있는, 그러면서 현재를 충실하게 살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 부모는 부모답게 얘를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발달 특징을 알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아이를 잘 키울 수가 있는데, 발달 특징 무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 말을 세상에서 제일 듣고 싶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를 부모는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바로 부모는 어른이어야 한다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른다운 부모는 훈육과 화풀이를 구분한다. 첫 번째, 훈육. 야, 정말 이거는요, 부모님들의 스테디 고민 가운데 가장 많이 올라오는 고민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고민 상담이 아이의 훈육인데, 어른다운 부모는요, 훈육과 화풀이를 구분해요. 우리 많이 하는 말 중에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걸요, 혹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나 좋으라고 하는 거야? 너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굉장히 다르지 않아요? 부모는요, 너 좋으라고 하는 거래요. 부모 좋으라고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알고 보면 부모 좋으려고, 쉽게 말하면 부모 속 시원하려고 아이한테 다 쏟아붓고 할 말 다 하고 나면 부모 시원하거든요. 그렇게 다 쏟아붓고는 뒤늦게 뭐 미안해, 그래서 낮에 버럭하고 밤에 반성한다 해서 낮버 반반 이런 이유 있잖아요. 낮에 버럭 밤에 반성, 괜히 자는 아이 머리 쓰다듬어줘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훈육과 화풀이를 구분한다면 어떨까요? 자, 훈육과 화풀이는요 너무 중요해서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훈육은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화풀이는 아이 말에 귀를 닫는다. 훈육은 가르침이에요. 가르칠 훈, 기를 육. 너무 잘하시죠? 가르치면서 기른답니다. 근데요, 훈육 상황이 막상 되죠? 가르침은 저리 가고요, 부모님이 할 말만 합니다. 그것도 모질게. 왜? 훈육 상황 만든 너가 싫어. 그리고 내가 지금 나를 위해서 지금 이 아이를 빨리 통제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부모님한테 늘상 있습니다.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일 없잖아. 이것도 부모님이 화풀이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훈육은요, 왜 어렵냐면 인내를 원해요. 빨리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 아이가, 엄마가 또는 아빠가 무슨 말 했을 때 네 엄마 알겠어요, 네 아빠 제가 지난번에도 실수했는데 이번에도 실수했군요,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절대 없어요. 아이는 아이답게 꽁무니 빼고요, 엉덩이 빼고요, 주저앉고요, 심하면 눕고요, 침도 뱉고요, 꼬집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모가 인내를 갖기란 좀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어른다운 부모는 훈육과 화풀이를 구분해서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말에 귀를 엽니다. 아이 말을 들어야 잘 가르칠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은 부모는 귀를 닫고 부모의 말만 합니다. 아이가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그리고 마무리하죠. 알았지? 알긴 뭘 합니까? 아이는 알아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겁만 먹었어요. 혼이 나갔어요. 정신이 나갔거든요. 우리 아이들에게 바로 훈육은 혼나기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훈육과 화풀이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요, 훈육은 대안을 제시해요. 그래, 지금 실수했어.
그런데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괜찮을까? 이게 대안입니다. 그런데 훈육은 대안을 제시하지만 화풀이는 통제만 해요. 안 돼. 하지 말랬지. 통제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것으로 일관되게 나가는 겁니다. 내 말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서 대체적으로 명령으로 끝납니다. 대안을 줄 수가 없어요. 대안을 주려면 아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그리고 대안을 줘야 되는데 1단계를 생략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 아이가 안 그러겠지. 똑같은 상황을 안 만들겠지. 그거는 부모의 완전한 착각이죠. 훈육과 화풀이가 제대로 된다면 그걸 구분할 수 있다면 아마도 우리 아이들은 잘못되는 반복된 행동을 훨씬 줄일 겁니다. 훈육은 어른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만 그렇지 않은 부모는요 화풀이하면서 자기 자신을 아이로 만들어요. 심지어 이런 말 하죠. 너 때문에 엄마가 못 살겠다.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우선 아이가 엄마를 죽이는 사람이야. 여러분, 아이도 엄마를 너무 사랑해요. 사실 사랑해 엄마 하면서 말을 잘 듣진 않지만 이 세상에 믿고 의지하고 기댈 곳이라고는 부모밖에 없거든요. 그런 엄마가 자기한테 너 때문에 못 살겠대요. 여러분 우리 어른 보세요. 아이보다 나이가 얼마나 더 많고 아이보다 이 체격이 얼마나 크고 아이보다 생각주머니가 큽니까? 그런데 15살짜리 아이하고 싸우는 부모는요 15 수준이에요. 그냥 괜찮죠. 그 정도는 5살 아이랑 싸울 때 보세요. 5살만도 못해요. 애보다 더 화내. 그런 부모에게 우리 아이들은요 속수무책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사하게 말이에요. 아이들의 전문 용어잖아요. 남의 핑계 대는 거. 애들은 핑계 대고 탓해야 그나마 자기가 살아요. 애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누구한테라도 잘못을 전가해야 자기가 그나마 살 수 있기 때문에 핑계 대는 건데 이렇게 우리 멋진 어른이 너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것도 우리 아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한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훈육과 화풀이는요 이렇게 어른다운 부모인가 그렇지 않은 부모인가를 확실하게 구분 짓게 합니다. 어른다운 부모는 아이와 뇌 발달이 다르다. 어른다운 부모 두 번째예요. 뇌가 다르다. 어떤 뇌가 다르다? 사용하는 뇌가 다르다. 사실 아이나 어른이나 인간은 세 개층의 뇌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여기 생명뇌, 뇌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감정뇌. 그리고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불리우는 이성뇌. 이 세 개층의 뇌는 아이나 어른이나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발달 상태 정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아이는 세 번째 뇌인 인간뇌, 이게 어른뇌라고도 해요. 왜냐, 어른이 되어야 완성이 된다고 아까 전두엽 얘기했잖아요. 이게 이성뇌거든요. 아이는 이 이성뇌가 거름막이에요. 어른은 20에서 25살 되면 100% 완성. 우리 부모가 될 때는 보통 25 넘죠. 요즘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에 의하면은 초산 연령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부모는요 어엿한 어른뇌를 완성시킨 분들이거든요. 우리 어른들은 아이와 달리 사용하는 뇌가 다르다 그죠. 그런데 그러잖아요. 부모도 사람인데, 선생님 부모도 사람인데 아이가 그렇게 말을 안 들으면 우리도 인간적으로 화가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요 우리가 말하는 사람 뇌, 감정 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2층 뇌인 감정 뇌는 아이도 100%, 어른도 100%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도 사람인데요. 부모도 화나는데요. 부모도 통제 못할 때 많은데요. 맞아요. 부모도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모는요. 어른입니다. 그래서 부모 노릇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부모 노릇을 제대로 하면요 제대로 된 인간이 되는 것 같아요. 어른다운 부모는 아이와 호흡이 다르다. 어른다운 부모 세 번째, 호흡이 다르다. 우리 숨 쉬는 거 사는 거잖아요. 달라이라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이 세계의 아이들이 호흡을 제대로 배운다면 전 세계의 폭력은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호흡이 여러분
살고자 하는 거고요. 호흡을 잘하면 아이와 부모가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육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아이들 보세요. 구강호흡하고요. 흉식호흡해요. 아이들 화났을 때 씩씩거리잖아요. 우리 의성어 의태어 아시죠? 씩씩거리다. 부모도 여기 흉식호흡까지 하면요. 씩씩거려요. 아이랑 똑같은 수준으로. 근데 우리 어른들은요. 복식호흡을 할 수가 있어요.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서 이런 복식호흡 하지 않아도 우리는 순식간에 있잖아요. 참물인자 세 개를 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참물인자 세 개가 긴 호흡 한 번 하는 거예요. 참물인자가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해봤더니 6초에서 10초면 써지더라고요. 이렇게 참물인자 세 개면 뭐를 면한다고 하는데 그거 세 개면 긴 호흡 하나입니다. 부모가 어른뇌를 사용하고요. 어른의 호흡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도 고민하시는 감정 조절 문제, 이거 진짜 영원한 우리 화두잖아요. 감정 조절 문제, 이것이 바로 뇌와 호흡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른은 사용하는 뇌가 다르고 호흡이 달라요. 이거 두 가지만 잘해도 아마도 우린 썩 괜찮은 부모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러면요, 이 네 번째 어른다운 부모 말이 다르다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어른다운 부모는 아이와 말이 다르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생각 좀 하고 말해라. 넌 생각이 있니 없니? 이런 말인데 결국은 우리 뇌가 우리의 호흡이 말을 결정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에 대한 책을 참 많이 냈는데요. 말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이 많습니다. 부모는요. 부모다운 말을 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아이들 중에 화났을 때 할 말, 안 할 말 구분하는 아이 있을까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이들은요. 나오는 대로 말해요. 왜? 지금 욕구를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아이들은 최선이고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근데 부모는 말하면서 알아요. 이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더 고수 부모는요. 하기 전에 알아차려요. 내가 이 말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안 합니다. 근데 부모 중에서도요. 또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실수했을 때 우리는 바로 알아차리고 무엇을 하죠? 미안해. 아빠가 실수했어. 미안하다. 그래서 3초 이내 우리의 실수를 인정하는 거죠. 부모는 할 말과 하지 않을 말을 구분할 줄 안다. 제가 아이와 부모는 어른은 사용하는 말이 다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막 언어 구사력, 어휘력 막 이런 것들 혹시 생각했다면 그렇죠. 우리는 좀 더 품격 있는 말을 사용하죠. 아이보다.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야 할 말을 그리고 하지 않을 말을 잘 구분해서 한다. 제가 실험에 관한 거 한 가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성취 동기가 높은 아이들의 집단과요. 그렇지 않은 집단과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굴럭쌓기 실험을 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수행 능력이에요. 이 아이들이 성취 동기 높은 아이들이 과연 블록을 잘 쌓을 건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못 쌓을 건가? 어떨까? 그런데 실험진들이 관심 있어 했던 거는요.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 말이었어요. 성취 동기 높은 아이들의 엄마들은요, 아빠들은요. 아이가 실패를 해도 잘하고 있어. 잘해. 걱정하지 마. 잘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준 반면 그렇지 않은 집단의 부모님들은요. 잘할 땐 가만히 있어. 그냥 놔둬요. 잘할 땐. 못할 때만 그렇게 하지 말랬지. 또 저렇게 하네. 몇 번이나 말했는데 침착하라고 했잖아. 이렇게 지적의 말만 하더랍니다. 잘하고 있어. 그러지 말라고 했지. 사실은 이 두 가지 다 필요해요. 어떻게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오냐오냐. 잘한다 잘한다. 최고 최고. 이렇게만을 할 수는 없어요. 좀 더 잘해보자.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하면 어떨까? 당연히 부모는 제시해주고 대안도 얘기해주고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아이보다 더 나은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잘하는 건 그대로 놔두고 못할 때만 지적한다면 이건 아이들한테 고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세상은 부모거든요. 우주는 우리 부모님인데 그 우주가 온통 나를 비난만 해. 내가 잘할 땐 모르는 척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른다운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요 실험만 보아도 아유 그래 이렇게 하면 참 좋겠구나 어른다운 부모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네 이런 생각 드시나요? 아이는 현재를 살고 어른은 미래를 준비한다. 어른다운 부모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어른 부모는요. 아이는 지금 현재에 살고요. 어른은 현재와 미래를 산다는 것까지 압니다. 그래서 아이의 현재 욕구를 마냥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에 충실해서 사는 아주 지금 잘 자라고 있는 인격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모는요. 아이의 지금 욕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밥 먹기 싫다고 투정부려요. 그럼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이렇게 밥 안 먹으면 키 안 커. 병원 가야 돼. 너 지금 공부 이렇게 하기 싫으면 나중에 너 뭐 해 먹고 살래? 막 거창하게 아이의 30대, 40대까지 걱정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아이는 지금 내 마음엔 안 들지만 욕구에 충실하게 아이답게 잘 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부모가 그걸 인정하면 너 도대체 왜 그래? 라는 말을 줄일 수 있어요. 부모는 미래를 예측하기 때문에 현재 아이를 보면 불안해요. 부모가 불안한 이유는요. 지금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거고 과거가 또 현재에 영향을 미칠 거고 지금은 곧 과거가 되고 앞으로가 얼마나 여기에 영향을 받을 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 믿어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부모는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다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부모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대신 해줘요. 어린이집에서는 엄마가 대신 신겨줄게. 기다리질 못해요. 왜? 얘 지금 신발 오래 신을 것 같아. 그러다가 징징거릴 것 같아. 엄마가 신겨줄게. 우리 부모님은 아이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리번거려요. 이 아이는 괜찮은가? 저 아이는 괜찮은가? 우리 애는 괜찮은가?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교의 덫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에피소드 있죠? 아이가 모처럼 100점을 맞았어요. 칭찬받고 싶어요. 그래서 엄마한테 내밀었더니 네 친구 현수는 몇 점 맞았어? 너네 반에 100점 맞은 애 몇 명이야? 칭찬받고 싶은 아이는 기가 팍 죽으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경쟁자야. 선의 경쟁자가 아니라 내가 밟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내가 뭔가 쟁취를 해야 되나 봐. 아이도 똑같이 비교의 덫에 걸립니다. 불안해져요. 내가 쟤를 따라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불안에 갇힌 엄마는요. 아이가 놀고 있는 꼴을 못 봅니다. 왜? 다른 애들은 선행한다는데. 아니야. 그래도 아직 7살이니까 그냥 놔둬야 돼. 유아기엔 학습. 하면 효과가 떨어진대. 그러다가 다른 애를 보니까 어머 학원 가방이 몇 개예요. 그래서 엄마도 학원을 찾아갑니다. 그 전에 남편한테 물어봤죠. 그랬더니 이 무관심한 남편은 애 좀 그만 잡아. 이런 말로 딱 일축일축 합니다. 학원에 갔더니 학원 관계자는요. 나를 안심시키긴커녕 애 레벨 테스트도 받기 어렵다고 그래요. 그리고 가만 보니까 영어 원서를 줄줄 읽는 애도 있어요. 엄마는 불행합니다. 나만? 우리 애만? 우리 집만? 이런 거야? 우리의 불안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한테 불안해 본 적 있으세요? 애가 학원 몇 번 안 간다고 해서 어머 저러면 안 되는데 저렇게 의지가 약하면 어떡하지?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도 사랑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엄청나게 막고 있다는 것. 뭔가 결정을 하고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다시 경험하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독립적인 인간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육아의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독립적인 인간으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가 자기 주도적이길 너무너무 바랍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해주시는 거는요. 주도적인 것과는 거리가 너무 멀어요. 결국은 부모의 불안 때문입니다. 아이가 못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불완전해서가 아니라 아이를 불안하게 바라보는 부모의 시선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어른 부모는요. 아이는 지금 현재의 나이에 맞게 현재의 발달 단계에 맞게 잘 자라고 있다고 믿습니다. 다만 어른 부모는 그래도 현재만 살 수 없기 때문에 미래를 잘 계산해서
우리 아이를 끌고 나가는 것. 어떻게 이끌 것인가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어른 부모처럼 이렇게 이끌어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부모와 아이 성장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아무 생각 없이 너는 공부만 하라고 아이를 문외아로 만들진 않을 겁니다. 부모의 불안한 시선 거두고요. 아이와 함께 동반자적인 입장으로 같이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요, 제가 어른다운 부모 막 얘기를 열심히 하니까 저걸 어떻게 하나, 그리고 아이에게 모두 다 올인하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육아를 하더라도 우리 헛된 노력하지 말자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헛돈 쓰지 않잖아요. 쇼핑을 하더라도 가성비 높은 쇼핑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헛발길질 해보셨어요? 공이 있습니다. 있는 힘껏 공을 찰 때 공이 탁 맞으면 아무리 내가 있는 힘껏 찼어도 있죠?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데를 엉뚱하게 차면은 보통은 팽그루를 돌아서 탁 주저앉게 됩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헛힘을 쓸 때의 문제점이에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헛힘이 아니라 정말 내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해야지 되는데 저는 이것을 우리 부모님이 나를 돌보는 시간을 갖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자아가 고갈돼요. 내가 나를 찾아야죠. 육아 번아웃이 되면은 다 귀찮습니다. 무슨 아이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읽어줄 힘이 있어요. 내 힘이 없는데 엄마 엄마 부르는 소리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다 껌딱지 빨리 떼내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돌봐야 된다. 육아 번아웃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아이들은요, 돌봐줄 부모가 있어요. 하지만 부모는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너무 안타깝게 나예요. 나밖에는 나를 돌볼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부모가 되면 왜 이렇게 시간이 부족할까요? 근데 제가 아이 키워놓고 보니까 써야 할 시간을 있죠. 쪼개야 하더라고요. 살면서 여러분 시간이 내 편이다라는 생각하세요? 저는 시간은 저절로 내 편이 된다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랑은 시간을 함께하는 거래요. 지금까지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시간을 주라고 어른다운 부모 다섯 가지를 얘기했다면 저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을 나에게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가 힘을 얻은 그 에너지로 아이와 함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지키지 않으면 나는 어떤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냉정하게 내가 먼저입니다. 오늘 제가 아이 잘 키우는 얘기보다 솔루션보다 부모 얘기하자고 했어요. 부모가 잘못한다 이게 아니라 잘할 수 있다, 좀 더 어른이면 된다. 그런데 어른은요, 자기를 위해 시간을 내요. 아이들이 자기 개발에 힘쓰는 거 보셨어요? 아니요. 어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쓸 것. 그래서 제가 나를 먼저 돌봐도 된다 하면서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목욕이에요. 화장실 갈 시간도 없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알고 있어요. 근데 냅시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돌보는 시간 가운데에서 저는 지금 목욕을 제안했지만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자기에게 맞는 최적화된 프로그램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대인관계, 누군가를 만나서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홀로 고요히 있을 때 에너지를 얻는 사람이 있어요. 과연 나는 어떨 때 에너지를 얻는가? 이것만 잘 찾아내도 나를 위한 시간을 잘 만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스트레스 관리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감정 조절법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아이를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욕 시간 여러분 매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엄청난 호사스러운 일이에요. 나를 위해서 그 시간 정도 내자고요. 하루 종일 남의 부름에만 부응한 내 몸이잖아요. 오롯이 내 시간 가지면서 좀 손도 보고요. 좀 발도 보고요. 그리고 여러분 뒷모습 보세요. 저는
자주 봅니다. 뒷모습도 보면서 가끔은 이거 있잖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시간, 수고했다. 나를 격려하는 거. 누구에게 바라지 말고 내가 나를 사랑했으면, 내가 나를 보듬어줬으면, 그래야 그 힘으로 우리가 아이들과 그리고 내 집을 평화롭게 잘 지킬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질문을 해요. 아이에게 선택권이 있었다면 과연 나를 부모로 선택했을까? 참 두려운 질문이에요. 누구야? 다시 네가 선택한다면 엄마 선택할 수 있어? 선택할래? 부모 욕심에 듣고 싶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말을 들을 것이다 라는 확신은 글쎄요입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요, 아이 키울 때 정말 실수 많이 했어요. 어른답지 못할 때 많았습니다. 아이 키우면서 부모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싶을 때 아이를 바라보면서 있죠. 네가 만약에 부모를 선택할 수 있었다면 나를 선택했을까? 아니면 혼자 차 마시면서 물어봐도 좋습니다. 이 물음만으로도요, 우리는 좀 더 겸손하고요, 그리고 좀 미안하고요, 그리고 또 힘이 솟아요. 뭉클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나에게 주는 에너지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부모가 있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어도 좀 더 잘할 걸, 좀 더 잘 키울 걸, 좀 더 시간 낼 걸, 이런 아쉬움과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라서 그래요. 부모는 더 잘하고 싶습니다. 해줘도 해줘도 부족하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이런 얘기를 또 자기에게 들려주라고 합니다. 더 잘하면 좋겠지만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야? 이런 자신감, 이런 배짱,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육아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우리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랑 또 같이 가는 겁니다. 실수도 하고요, 다시 반성도 하고요, 다시 또 나아가면서 나를 충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부모로 나아갈 거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요, 너무 충분히 잘하고 있는 좋은 부모, 훌륭한 부모입니다. 나를 조금 더 사랑하고 조금만 더 어른다워진다면 진정 행복한 육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오늘 제 강연이 그런데 조금이라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직 부모가 아닌데도 좀 뜨끔뜨끔하면서 자격을 미리미리 좀 잘 갖춰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사세계 공동체 여러분께서 미리 보내주신 질문이 있는데요. 함께 볼까요? 박준영님의 질문입니다. 아이가 말을 곧잘 듣는 편인데도요, 스트레스를 먹는 거나 게임하는 걸로 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이대로 지켜봐도 괜찮을까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훈육 문제가 나오는데, 훈육하기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관계거든요. 그래서 아빠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네, 아이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는가를 저는 먼저 솔루션으로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모님들이 어른이 또는 부모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주체는 오히려 부모가 아니라 지금 아이거든요. 아이가 왜 게임을 하는지, 게임 외에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았는지, 그리고 그 게임을 하지 않게 해야 되는 아빠의 의도는 어떤 건지, 이게 바로 소통인데, 게임을 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것은 이미 결정이 났어요. 그러네요. 아빠는 게임을 안 하게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전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아이하고 부모하고 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이제 몇 살인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학업이라든가 기타 혹은 유아 초등 저학년이면 놀이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엄마 아빠가 아이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비법일 수 있어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이혜연님의 질문입니다. 제가 아이 둘 키우는 엄마인데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제가 그 제 아이들하고 같은 마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할 때 제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감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그것이 항상 걱정이고 궁금합니다.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근데 귀를 기울이려면 아이가 입을 열어야 되는데 그쵸? 많은 부모님들이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한다. 그리고 굉장히 답답해 하시거든요. 네. 근데 아이가 입을 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해결해 주려고 할 때 부모가 답정너식으로 물어보지 말고 나는 정말 네가 궁금하다. 그리고 엄마가 있다. 엄마랑 같이 해결하자. 아빠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아이들의 레이더는 부모님한테 향해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숨소리 하나도 굉장히 예민해요. 그리고 내가 어려운 문제를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그 반응이 우리한테 얼마나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이한테 물어라 라는 얘기를 꼭 드립니다. 근데 물을 때 정말 너랑 나랑은 같은 인격체야. 나 너의 문제를 해결해 준 해결사야. 이런 게 아니고 엄마 말대로 아빠 말 들어가 아니라 정말 엄마 궁금해. 너가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아픈지 힘든지 엄마가 도울 수 있을까? 이런 방법은 어떨까? 이렇게 정말 마음 다치지 않게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똑똑똑 노크하는 거거든요. 열었을 때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아이의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 근데 부모님들이 요즘 너무 똑똑하시고요. 네.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내가 물어봐야 된다까지는 아는데 그 부분에서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이의 문제는 인내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 강연 들으면서 부모가 어른이 되어가는 법에 대해서 잘 배운 것 같습니다. 인내를 가지고 아이를 주체로 인정하면서 잘 다가가야겠습니다. 오늘 강연 정말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컷짜리 만화를 잘 그려야겠다는 강박관념에 빠진 젊은이들은 많지 않다. 사실 그것은 이해받기 어려운 야망이다. 그러나 부모님은 절대 나를 단념시키려 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지 않았다. 네 컷 만화 스누피를 그린 만화가 찰스 슐츠의 말이었습니다. 이해받기 어려운 야망. 그럼에도 불구하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건 부모님뿐이죠. 하지만 우리는 부모님에게 안부 전화 한 통 하는 것도 야박하게 굽니다. 언제나 나의 든든한 편이 되어주는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해보는 거 어떨까요? 사세기 공동체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Not sure if you know this, but when we first met, I got so nervous, I couldn't speak. In that very moment, I found the one and my life had found its missing piece. So as long